안녕하세요, 탄박 씨. 먼저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Coldwell Banker Wilshire에서 일하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.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그 8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. 예, 한마디로 살까 말까에서 사야 된다로 갔습니다. 네, 지금 한인타운 인근에 그 나온 집은 몇 개나 되고 또 좀 시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. 예. 예, 모든 매물들이 한 730개 정도 되고요. 싱글 패밀리가 한 270개 정도, 콘도가 한 200개 조금 넘고요. 인컴 유닛이 한 250개 정도입니다. 그 중에 REO 매물이 콘도가 한 4개 정도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싱글 패밀리 19개, 인컴 유닛이 19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. 8월 한 달 동안에 팔린 그 매물량이 약 290개로 나와 있습니다. 그 중에 REO가 팔린 케이스가 콘도는 한 10개, 그리고 집과 인컴 유닛이 약 20개씩으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. 그 REO 프로퍼티는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파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핸들을 하고 계십니까? 예,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론이 나오지가 않게 되는데 그때는 캐시 오퍼를 할 수 있고요. 더 좋은 점은 약간 그 파격적인 가격으로 오퍼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마켓 사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? 지금 사야 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은행 매물을 또는 쇼세일을 매입하시려는 투자가들에게 어떤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필요한지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첫째로 높은 크레딧 점수가 있어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월 인컴이 돼야 되겠고, 그 다음에 다운페이 하실 돈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그 많은 복수 오퍼가 요즘에 볼 수 있는데 가격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너무 낮은 오퍼가 들어가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너무 높게 되면 은행의 감정가와 맞지가 않게 되죠.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에이전트의 그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 가지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